입만이면 거짓말이 술술이라고요. 뭔 소리야? 뭐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지? 오늘 엔딩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 할 게임 바로 진 여신전생 2고요. 오늘 꼭 엔딩까지 네,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50인데 엔딩까지 보실 수 있는. 어제 여기서 헤매다가 아, 이거 도저히 못 찾겠다 해가지고 못 찾겠다 깨꼬리 하다가 네, 끝났는데 네, 오늘 엔딩까지 볼 거예요. 자, 여기로 가서 제 지도를 찾았거든요. 네, 일본 사이트 공략집 좀 봐가지고 지도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잘 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왜 못 가지 근데? 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도망가요. 좀 세가지고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로 가서 4시간 남았는데 가능하냐고요? 아니, 오늘 방송 안에 끝낸다니까. 4시간 만에 당연히 못 깨죠. 여기서 이쪽으로 요래 지나가서 요래 가서 요래 아니야, 이거 나 잘못 왔는데. 잘못 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아, 나 바본가 봐? 지도 보면서 가는데도, 그냥, 헷갈렸네. 바본가 봐요. 이 게임 하다 보면은, 네, 사람이 멍청해져, 그냥. 제정신으로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게임. 제정신으로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자,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쪽으로 와야 돼요. 여기. 자, 여기로 가서 자, 도망갑시다. 어, 뭐야? 여기 있어가지고 도망을 못 간대요? 아, 뭐야, 이거 마비 걸렸어. 아, 젠장. 뭐 하는 거야, 이거. 좋지 않은데, 이거? 이거는 한마 써가지고 일단은 이제 레기온 먼저 날려주도록 합시다. 자, 괜찮아요 이거. 잘 노려가지고 한마 먼저 이렇게 써가지고 아 뭐야 레벨 떨어졌어. 자, 꺼버립시다. 이러면은 아, 레벨 떨어지는 기술을 쓰네. 그런 거 없습니다.
아씨 어이가 없네. 아 쟤네들 레벨 떨어지는 기술 써가지고. 아니 무슨 게임에서 레벨을 떨어뜨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요? 저하고 싸우다 레벨 떨어져요. 임진록도 아니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여기서 요렇게 자 여기서 이제 애들 다 뽑아줄게요. 여기서 일단 애들 다 뽑아놓자. 자 서왕모 일단 뽑아주고요. 그리고 케베로스는 제가 볼 때는 좀 별로더라고요. 케베로스는 너무 마법에 약한 것 같아요. 자, 청룡 앞에다가 여기다 뽑아주고, 비루다카 뽑고, 비루파크샷.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딱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한, 그래서 나오는 놈들은 다 잡아줘야 돼요. 뒤로 못 빠지기 때문에 잡아줘야 됩니다. 일단 이 친구 죽이고 파마 날려주고 안 먹히네요. 네. 총이 안 먹혀요. 네. 그냥 패야 돼요. 아우님, 네네 미리 채워가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가 아바돈의 체내여가지고. 그니까 악마의 몸속이에요. 악마의 몸속. 이 악마가 엄청 큰 악마여가지고 그 뭐냐 도시 전체를 삼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지금 네 심장 찾아가지고 심장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레벨 떨구는 것만 쓰지 말아라. 잡았죠? 여체인가요? 모르겠어요. 네. 얘 뭐냐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아바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아 또 나와? 잡아줘야 돼요. 지금 이 구간은 제가 도망을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어가지고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아유, 안 돼. 자, 한마가 또 안 통하네요. 하마 안 통하면은 그냥 패스 잡아야 돼요. 여기 적들 더럽게 세가지고 죽이기도 힘들어.
거기다 레벨 떨어뜨리는 기술까지 써가지고 웬만하면 도망가는 게 좋은데 여기서 도망을 못 가가지고 어쩔 수가 없죠. 해야 돼요. 거기다 총도 안 먹혀. 왜 이렇게 세냐? 왜 이렇게 안 죽어 또? 레디라 한번 써주고요. 디아라마 자기 자신한테 써주고 이제 하나 잡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함께 캐하시는 우타형님께서 아련하시네요. 아, 네. 아, 한동 만두 단 형님 100원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타 티셔츠 오랜만에 입었습니다. 아, 또 나와? 아, 그만 좀 나와. 아, 솔직히 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 이거? 돌아버리겠네. 자, 하마 써가지고 와씨 답이 나가네. 제발 레벨만 떨어지지 마라. 레벨 떨어뜨리는 기술만 사용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레벨 떨어질까봐 좀 걱정돼서 그런 거지. 오케이 잡았죠? 어, 다 잡았다. 자, 일단은 요거 애들 회복 좀 시켜줄게요. 디아라마 써가지고 제인 회복 하나만 써서 이렇게 회복. 애들 일단 다 회복 좀 시켜줍시다. 다음 뭐 회복. 여기 좀 있으면은 보스전이거든요. 요새 보스전이어가지고 회복을 다 시켜줘야 돼요. 미루 파크샷. 자, 그리고 메디아까지 써주고 메디아 한 번 더. 자, 요렇게 해주고, 자,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잠깐만, 몇 칸 가야 되냐, 이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더. 네 칸 가서, 여기서 한 칸, 두 칸. 어, 길이 막혀있네? 아, 나 길 잘못 들었어! 잠깐만!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막혀있네요. 한 칸 전에서 옆으로 갔어요.
없잖아요. 이게 일방향 통로여가지고 네, 한번 지나가면 다시 뒤로 못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간이 여기 중간 살짝 위쪽에 이제 보스가 있거든요. 여기 중간 살짝 위쪽에 보스가 있어요. 그냥 옆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있네. 이거세요. 일단 그래도 여기 돈은 많이 주죠. 오케이, 여기서 밑으로 일단 쭉 이것도 이렇게 가야 돼? 잠깐만요. 아하.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쪽으로 가서. 자, 여기서. 요렇게 가서. 한 칸. 두 칸. 세 칸. 자,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잘 보고 할게요. 보스가 딱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여기 길이 막혀 있어요. 길이 막혀 있고 오케이 한 칸 더 위로 가서 여기서 파마 먹히는지 한번 볼게요. 잘 잡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다. 아, 진짜 총 나오네. 이 구간 진짜 근데 좀 짜증난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보다 훨씬 더,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어요. 조교사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이거 노방송 엔딩 보면 목요일에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방송 내에 끝나요. 네. 오늘 방송 내에 끝납니다. 생각보다 스토리 자체는 얼마 안 남았어요. 스토리 자체는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맵도 복잡하고, 그리고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조금 걸릴 것 같은 거지 스토리 자체는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완전 후반이에요. 이제 레벨 올리는 거랑 그게 좀 이제 남은 거죠. 레벨 올리는 거랑 이렇게 맵 뚫고 가는 거 두 개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런 거지 스토리 자체는 얼마 안 남았어요. 일단은 애들 안 만들고 지금 이 파티 그대로 엔딩까지 한번 달려보려고요. 엔딩 거의 직전에 이제 좀 바꾸던지 해야지. 자, 여기서 일단은 서황무 갖다가 웨디라마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가 이제 보스전이거든요. 세이브. 일부러 이런 곳까지 오다니 수고했다. 하지만 나의 몸은 이곳에 있으면서도 이곳에 없지. 말하자면 이 차원에 있기에 실체는 없다는 것이다. 나를 쓰러뜨리는 것은 무리다. 빨리 포기하고 내게 흡수되는 것이 좋아. 자, 마그 플래시를 사용했다. 띠용. 대체 뭘 한 거냐? 나의 몸이
내 몸을 실체화시킬 줄이야. 하지만 금방 후회하게 될 거다. 실체화하지 않는 게 좋았을 거라고. 자, 그래 봤자죠. 혼내주면 되죠, 바로. 자, 일단은 당연히 총은 안 먹힐 거기 때문에 일단은 칼로 갖다가 좀 패주고요. 자, 얘도 패주고. 자, 마카라칸 써주고. 공격. 자, 타로카자 주고. 뭐야, 안개가 나타나냐고? 스쿠카자 써가지고 명중률 올려줄게요. 뭐 버프를 이렇게 걸어대네. 칼보다 훨씬 세지 않나요? 근데 네, 칼은 통하는데 총이 안 통하는 적들이 많아요. 칼은 통하는데 총이 안 통하는 적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공격하고, 청룡도 공격하고, 사우모 공격하고, 히로코는 자기 자신 해고, 그리고 비르다카는 타르카자 써주고, 공격. 방법을 계속 꺼내요. 아, 안녕하세요. 네, 잘했습니다. 어이구, 큰일 났다. 아, 진짜 치사하게 이런 식으로 싸우네. 자, 이거는 일단 아이템 써가지고 살려줄게요. 서왕모로 레지라마 써주고 공격 공격. 야, 데미지 반사 끝인 녀석이네. 방버프 걸고 데미지 반사만 오지게 써주네요. 잘 좀 패봐, 얘들아. 히로코는 그냥 방어할게요. 치사하게. 자, 계속 때려주고요. 때려. 자, 비루 파크샤는 잠깐 이거 아니야. 이거 서왕모로 왔다가 일단은 메디라마 한번 써주고. 디아라마 써주고요. 어우, 저씨. 오, 방어를 치네. 이거 나머지는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방어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제인 빼고 다 방어만 할게요. 테트라칸만 계속 쓰네. 뭐야 이거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알아 죽는데? 오케이 잡았죠? 네 오늘은 우타 티셔츠 입어놨습니다. 오케이 레벨업 52렙 빨리 레벨 한 79렙까지는 찍어야 되는데 레벨이 지금 너무 낮아요. 오늘 엔딩 보려면 한 70레벨, 80레벨까지 찍어야 되는데 보스들 잡으면은 많이 오르겠죠? 쪽. 일단 속도를 더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더 찍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힘 좀 더 찍을게요. 좀 더 세지게 힘 좀 더 찍읍시다. 30까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속도 좀 더 찍자. 속도 25까지는 찍을게요. 속도가 너무 낮아. 그런가? 네가 미카엘을 쓰러뜨린 자였구나. 미카엘은 나를 다시 전사로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바랄라를 삼켰던 거다. 바랄라가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마을이죠. 거기다 갖 삼켜버린 거예요. 오케이 일단은 빠져나오기 성공. 빠져나오는데 성공을 했으면 뭐다? 일단 저장부터 한다. 아 저 지옥 같은 곳 드디어 나왔네. 오케이 베리아 해랑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베리아 해랑이 어디야? 여기가 베리아 해랑인가? 여기가 베리아 해랑이네. 자 여기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데 잠깐만요. 베리아 해랑? 나중에 방탄복의 요새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아이템들 이제 거기가 이제 마지막 상점인 것 같은데 거기서 마지막 아이템들 다 맞춰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베리아해랑 여기 일단 싹 돌아봅시다. 여기 일단은 확인 완료. 1보다는 할만한가요? 2가? 2가 좀 더 어려워요. 네. 2가 좀 더 어려운 게 아니고 많이 어려워요. 네. 2가 어려운 이유가 일단은 이제 레벨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꼼수가 없어요. 1에서는 사당 들어가가지고 가면은 레벨 한 20 후반에서 30대에 레벨 55짜리 막 58짜리 잡을 수 있거든요. 걔네들 한두 마리 잡으면 레벨 쩍쩍 올라가지고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지금 2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제인이나 애들보다 레벨이 더 높아지거든요. 초반에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얘네들보다 레벨이 더 높아져요. 네. 더 높아지는데 2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정직하게 올려야 돼가지고 이거 좀 힘드네요 생각보다.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기다려봐. 저기 보석이 있네. 일단 보석이 있으니까 보석부터 얻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왔다갔다 아이고 잘 보세요. 어떻게 얻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석 얻는 방법은 뭐다? 만월일 때 들어가는 거예요. 만월일 때 일단 여기부터 갈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갑자기 그거네. 어우 야 갑자기 배가 엄청 아픈데요. 어우. 이거 딱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개짜가족에 있는 그 뭐냐 국회의원 딱 그 상황입니다 지금. 네. 갑자기 빵코 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빵코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일단 애들 다 빼. 자 이거 리턴 해가지고 자 이렇게 7까지 네 만화 되기 직전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요마 킨나라 야 한번 잡아볼까? 자 하마 한번 써봅시다. 오 걸린다. 자 걸리면 쉽게 잡을 수 있죠. 재밌는 영상 틀고 다녀오라고요? 어차피 뭐 금방 갔다 오는데요. 아, 나 실수했다. 아, 뭐 하는 거야? 상자 안에 보석은 없다고 그래. 왜 보석이 계속 없다고 그럴까요? 왜 보석이 없다고 그러지?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왜? 네, 엔딩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엔딩까지 그렇게 길게 걸리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지금 갑자기 터질 것 같아. 갑자기
님 쿠키 열기 감사합니다. 어이와씨 기저귀 챙겨와. 와! 와! 와, 큰일 날 뻔했네, 와. 어, 다 쌌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 이렇게 닦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부지직. 오, 야. 어, 뭐지? 자, 빨리 진행해봅시다.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 뭐야, 잠깐. 이제 뭐지? 자, 한번 공격해볼게요. 총이 먹히려나 모르겠네. 아, 밥 먹는데. 아, 죄송합니다. 어, 야, 이거 통하는 것 같은데? 죽여. 걸렸죠?
지령 우펠루리. 오, 토파즈를 얻었어요. 토파즈 주네. 어, 제가 볼 때는 애들 한두 명 정도 더 소환을 해가지고 애들 죽이면서 가자. 죽이면서 다니자. 그게 좋겠네요. 서항모하고 서항모 정도만 소환하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서항모? 서항모 정도 소환하고 다니면은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가야 돼. 자, 여기로 와서 내려가요. 뭐야, 여기는 맵이 꺾고만 해. 아, 기저귀값 챙겨 챙겨드렸다고요? 감사합니다. 기저귀 제가 안 차고 있어요. 기저귀 왜 찹니까? 네? 잠깐만. 어디로 나온 거지 내가? 제가 이거 어디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지도를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지도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나온 건지 모르겠네 이거. 오, 왜 이렇게 복잡해? 돌아다니다 보면 알겠죠. 일단 돌아다녀 보자. 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겠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어딘가? 일단 여기부터 가야 돼요. 개세드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개세드, 여기, 여기. 여기로 가면은 개세드래요, 개세드. 요실금 기적이 안 차나요? 네, 그런 거 안 찹니다. 갑자기, 네, 설사를 하네. 네. 오늘 괜찮았는데, 갑자기 한 거예요, 갑자기. 네. 갑자기 이러네. 오늘 컨디션 아주 좋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냥, 네, 갑자기 그냥 나와버리네요. 컨디션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 일단은 여기 어딜까 봤는데, 아, 여기구나. 오케이. 어딘지 알았어요. 여기다.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면은 오케이. 앞으로 나올 수 있죠? 앞으로 나와서 오케이. 이쪽에 길 있네요. 여기 말고 딴 데 또 없네. 어, 쟤는 누구야? 안녕. 비녀 모이라이 용왕 이무기. 좀 센 친구들이 나오네요. 좀 센 친구들이 나오는데 한번 싸워볼까? 아니 싸우지 마.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적들한테만 시비 겁시다. 아니요, 광어에 안 먹었어요. 네, 광어에 안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네, 그거 먹었어요. 네. 아, 오늘 저녁이 아니, 점심에 피자 먹었습니다. 피자. 네, 오구살 피자 먹었어요. 오구살 피자. 자, 케세드로 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 여기서 일단은 이쪽. 자, 회복할 수 있는 회복샘 있고요. 정크샷, 정크상이야 이거는.
자, 디스톤 오케이. 히라냐 쪽 있는데 히라냐 조금 살까? 히라냐 다섯 개 사줄게요. 아, 나 일 잘려서 물에 밥 말아 먹었는데 남은 내가 준 돈으로 피자 먹는다고요? 아니, 네, 그 뭐냐 8,900원짜리 하나 네 모은 거예요. 배달시킨 것도 아니고 가져온 거예요. 그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저 그냥 앉아, 아예 굶어요 그냥? 저 그냥 굶어요? 굶을게요. 자, 한 마리 정도면 충분히 잡을만 하겠죠? 오, 회피해버렸다. 통하네? 어우, 좀 맞아라. 오케이, 잡았어요. 자, 패줍시다. 와, 뭐야, 왜 이렇게 세? 피자에 강화해가 들어갔다고요? 색된 필요 없고. 자, 하마 좀 제대로 맞춰봐. 와, 이거 다 피하네 이걸. 근데 맞추질 못해. 제발 죽여줘. 죽여줘 제발. 하마 맞아라. 아니,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내 지분 있으니까 세종아 포장해서 보내라고요? 아, 이미 다 먹었어요. 네. 한 판 시켜가지고 형이랑 같이 나눠먹었어요. 자, 일단은 무도원 한번 써줄게요. 무도원 써주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이거는 디아란을 갖다가 제인한테 걸어줄게요. 이거 통하려나 모르겠네. 무도원.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저 패가지고 잡아줄게요. 자, 하나 남은 애는 패가지고 잡아줍시다. 죽일 수 있겠지? 오, 죽을 상대하기 힘들다. 세다. 아, 근데 적들 상대하기 힘든 거 치고는 너무 경험치를 조금 주는데? 경험치랑 돈 이런 걸 너무 조금 주네요. 이거 살짝 그건데? 잠깐만, 불공평한데 이거? 잠깐만요. 자, 디아라마 써가지고 히로코 일단은 말딱 채워주고, 디아라마 써서 서항모도 말딱 채워주고, 디아 써가지고 제인, 제인. 자, 그리고 서항모 채워주고요. 이거 맵 잘 보면서 갈게요. 이곳은 게세드. 방황하는 영웅들이 구원받기 위해 모이는 곳. 대의 여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시지요. 베이어레가 누구야? 베이어레? 잠깐만. 자, 일단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서 이쪽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여기로 가서 이제 와서 이렇게 내려가고. 아, 확실히 지도가 있으니까 좀 편하네. 네. 지도가 있으니까 좀 편하네요. 오자와의 영. 나는 대파괴 후에 신주쿠를 평화롭게 통치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악한 악마 소환사가 쳐들어와 평화를 짓밟고 내 목숨까지 끊어버렸어. 그 후 여기에 떨어져 보니 옛날에 내 부하였던 녀석들까지 날 무시하는 꼴을 보게 되더군. 오자와 원에서 봤던 것 같은데? 오자와 부하. 오자와는 말들어 하다 보니까 미사일이 날아서 꽝 하더만 젠장해. 오자와 녀석 자기만 오래 살고 말이야. 짠 녀석 상대도 안 하고 있지. 늙어 빠져가지고 말이 안 통해. 아 배고파. 죽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고통! 이용. 얘 원에서 초반에 나오는 애 아니야? 신 여신전생 원에서 초반에 나오는 보스죠? 저 훈도 씻고 있는 거 보니까 알겠다. 초반에 주인공한테 처발려가지고 죽는 애죠? 그 두 명 때문에 실패한 거라는 게 바로 네 와베랑 네 파쿠네랑 네 스가랑 고이즈미 때문에 죽은 거죠. 와베, 파쿠네, 그리고 스가 그리고 고이즈미 이 파티에 네 당한 거죠. 불쌍한 녀석. 상자 안에 보석은 없다. 저는 걱정할게.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서 이쪽으로 가야 돼. 뭐야? 길이 다 막혀 있네. 일단 이 친구 잡아봅시다. 자 하마가 먹히는지 한번 봅시다. 오 야 전혀 통하지 않아. 저승사자 딱 봐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 한번 하마로 갔다가 하마로 갔다가 혼내줘 볼게요. 혼내주면 되죠? 걸렸어. 또 나와? 케베로스가 나오네요. 케베로스는 그냥 말 걸어가지고 넘겨주도록 할게요. 이거라도 가져가라! 뭐야? 오케이 일단은 넘겼죠. 잘. 오 경험치 많이 주네. 아니 플스4 중고나라에 올리지 말고 저한테 달라고요? 왜 자꾸 뭘 달라고 그래? 벼룩의 간을 자꾸 빼먹으려고 하십니까? 요거는 여기로 가야 되나? 뭐지? 여기로 가야 되는 게 맞구나. 대열애님께서 악인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십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자, 여기. 여기가 그건가? 여기 들어가면은 보스전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보스전인데 일단은 비루다카 뽑아주고 비루파크샤 뽑아주고 그리고
청룡 뽑아주고요. 제인 회복 쳐주고 세이브 한번 해줄게요. 혹시나 네, 질 수도 있으니까. 와, 24시간 넘게 했네. 어, 뭐야? 그 보스 아니야? 뭐지? 사람들을 다 만나고 와서 가야 되는 건가? 네, 제가 얼마나 큰지 죽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비록 지나 부처 앞에서 참회하기 위해 왔다. 참회하거라. 수박하지 말고. 비록 지나 부처께서는 악인이라 해도 죽 구원해 주시죠. 레드베어의 용. 얘 초반에 잡았던 애죠? 내 놈은 제인! 내 놈만 아니었으면 센터로 갈 수 있었을 것을. 자, 죽은 애들이 다 여기로 오나 보네? 자, 일단 여기, 여기도 한번 둘러주고요. 가이아 교도의 용. 난 센터 템플 라이트에게 살해당했다. 놈들의 이 세상에서 가이아 교도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어. 아버님 나중에 디아2 나오면 살 생각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디아2 나오면 사서 바로 할 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기대되진 않더라고요. 어! 베스! 베스가 있네? 누구? 제인? 어째서 당신 여기에서 설마? 아 다행이야. 당신 죽은 것이 아니군요. 하지만 나는 이미 죽은 몸. 이제 당신의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그래. 어쩌면 이건 가능할지도. 당신에게 나의 마지막 남은 힘을 주고 싶어요. 오. 마지막 남은 힘을 줬어요. 이제 당신과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겠죠. 처음에 얘가 그건 줄 알았거든요. 얘가 이제 히로인인 줄 알았는데 얘 도중에 죽어버리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신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안녕.